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오늘부터 임기 4년의 공식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진우 스님 체제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이란 운영 기조 속에 한국불교 중흥을 향한 종단의 역량을 모아나갈 걸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진우 스님 체제의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키워드는 포교입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당선인 신분으로 불교계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포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고 한국 불교 그리고 우리 종단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그런 바탕에서 같이 한번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불교를 포교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총무원장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포교를 강조했습니다. 집권 4년 동안 전법 포교에 종단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를 토대로 한국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포교를 모든 종무 행정의 근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진우 스님은 소통과 경청에 열린 행정을 취임 전부터 시사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총무원격인 전국 비구니 회관을 찾아 당면 현안인 종단과 선학원 간 갈등에 따른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대로 다 이제 실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 기쁘지만 저희들이 이런 요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각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 단체 등과도 소통의 접점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총무원장 취임 후 보름 만에 18대 중앙종회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종단 입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여부가 초반 순항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리 종책 모임은 종단의 원로 중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그리고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종단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는 진우 스님의 원력에 발맞춰 조계종은 불교 병원과 종합불교센터 건립 등 권역별 포교 거점 마련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풀어나가는데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무원장 선거 직전까지 교육원장을 지낸 만큼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출가 제도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으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진중하게 경청할 것이며 제안한 정책 과제들이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고견들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입니다. 조계종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기는 오늘부터 4년간입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면서 한국불교 중흥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그 역량을 모아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